안녕하세요. 시놀래 시골 스튜디오 쿨마마입니다. 네,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. 그죠? 한 10일 동안 개인적인 일로 좀 많이 바빠가지고 스튜디오를 비우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제 오늘 10일 만에 왔는데, 네, 와서 보니까 난리도 아니에요. 오이가 호박, 오이를 사칭한 호박이 된 것 같은 느낌? 네, 거의 노각 수준이 되었고요. 토마토는 굉장히 주렁주렁 열려가지고, 네, 많이 기다렸었는데, 한 대여섯 개 딴 것 같아요. 그리고 상추가 나무가 되었답니다. 저는 상추가 이렇게 나무처럼, 긴 것도 처음 보고, 꽃이 핀 것도 처음 보고, 심지어 너무 키가 커서 쓰러져 버리는 거 있죠. 하여튼, 10일 동안 제 손길이 안 닿아서 그런지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. 근데 여름에는 정말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주변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거든요. 근데 정말 10일 전에 좀 정리를 하고 갔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수풀이 되었어요. 내일 남편이 오면 아마 쉬지 못할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저는 이제 밀린 작업들을 좀 해야 해서 오늘 조금 에너지 충전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근황 소식을 알립니다. 사실은 어제 제가 지금 제가 계속 동영상 올리고 있는데 세계인형 박물관과 함께하는 오쑥의 알록달록 맞나? 오쑥의 문화가 알록달록 만들수다 어제 두 번째 촬영을 하고 왔거든요. 그래서 오늘 조금 쉼이 필요해서 할 일은 있지만 이렇게 혼자 아무것도 하진 않고 사진 찍고 뒹굴뒹굴하고 놀고 있어요. 지금 날씨는 매우 더운데 에어컨 안 켜고 문 열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덥지는 않은데 이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좀 땀이 나는 날씨? 그래도 여름이니까 이 정도는 뭐 즐길만 한 것 같아요. 지금 저 하늘에 비치는 이 옥수수 껍질로 만든 이 아프리칸 인형이 오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예쁘지 않나요? 그죠? 네, 저도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네, 날아가고 싶습니다. 여행 다닐 곳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은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소식이 다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더라고요. 하여튼 모두 조심하시고 정말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한간에는 계속 안고 가야 할 문제라고는 하지만 좋게 생각해야죠. 뭐 언젠가는 끝나겠죠. 네, 시놀래 시골 스튜디오의 어느 오후 여름날 근황 소식을 알립니다. 네, 멋진 하늘과 이 파릇파릇함 한번 느껴보세요. 안녕.